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쭈꾸미의 꿈입니다. 오늘은 낙지 젓갈로 이용해서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낙지 젓갈 한번 이렇게 한 통 이렇게 사시면 금방 빨리 드시나요? 어떤가요, 다들? 이거 저희 사면 처음에 살 때는 금방 먹을 것 같은데 아무리 젓갈이라고 해도 한 통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먹기가 금방 먹기가 실진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젓갈을 볶음밥으로 해주면 정말 이 젓갈 하나로 별다른 재료 없이도 굉장히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우선 재료가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 식용유랑 양파, 반개, 파 조금만 있으면 돼요. 자, 파를 한번 양파를 먼저 썰어볼게요. 양파는 반개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분량이 밥이 햇반 기준 있잖아요. 햇반이 하나 200g 기준이에요. 즉석밥이 200g 기준으로 하시면 양파 반 개 정도, 그리고 파는 고명으로 올려갈 겁니다. 그냥 가져가 조금 조금 준비해둘게요. 네, 양파랑 파랑 준비됐으면 이제 볶으러 가볼게요. 네, 뿅! 자, 이제 기름을 한 숟갈 넣어주시고요. 요구로 팬에 돌려주세요. 기름이 달궈지면 간을 넣어야지 볶아주세요. 밥숟갈을 넣습니다. 햇반 한 개 숟갈을 네, 넣어 젓갈에 모든 양념이 되어있어서 정말 맛있어요. 살짝 약간 깨는 밥을 넣고 20g을 넣으면 밥을 네, 200g 햇반 하나 분량이에요. 특히 이 비빔 낙지 젓갈은 양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갔고 다 양념이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게 맛있는 볶음밥이에요. 다른 양념을 하잖아도 저는 네, 참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을게요. 냄새가 너무 좋대요. 우선 냄새가
같은 게 밥알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꼬들꼬들한 맛이 나서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네, 밥알이 떨어질 때까지 묻지 않게 충분히 섞었어요. 지적분 볶음밥에 계란 반숙을 그리고 계란 솔솔솔솔 그러시면 낙지 젓갈 볶음밥 완성! 너무 맛있어 보이죠? 냄새도 너무 좋아요. 노른자를 톡 터뜨려서 저는 이 노른자 누가 터뜨려서 먹는 걸 보면 막 괴로워요. 먹고 싶어요. 초록이도 한번 넣어볼까요? 비양이면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늘도 매우 뜨거워요. 이제 별다른 간을 하지 않았는데도 낙지 젓갈 하나를 이렇게 짭조름하고 맛있는 맛이 나네요. 진짜 강추예요, 강추. 진짜 맛있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진짜. 집에 반찬 없을 때 한번 꼭 해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싱가포르 쭈꾸미였어요. 감사드려요.